추천과제 순서입니다. 네. 오늘 추천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꼭 쓸게요가 아니고 꼭 사세요. 뭘 사실 거죠? 살 때 뭉치라고 써주셔야지. 뭐 사실 거예요, 연합회님? TV? TV 괜찮죠, 그죠? 되게 가볍고 화질 좋고 좋더라고요, 네. TV를 한 뭉치 산다고요? 아, 핫바 사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핫바 많이 사주세요, 네. 2017년도 9월달에 나온 성장 촉진 작업 시설 분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과제고요. 2017년도 3-4분기 기준 연리 2.5%네요. 그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은 이제 이자만 낸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당 2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 기대통일대금 대출 잔액을 한대 차감한 나머지에서 한도가 있는 경우 나오는 거고요. 상하방식 거치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대출금액 100분의 1에 대하여 한 달만 원금 균등상 분할상환입니다. 정부자금의, 정부 윤자자금의 그 단점의 하나라면 기한을 연장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대환을 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요. 2019년 9월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역시 대출이고요. 2.7%는 열리, 네. 한도에서요, 예. 1,000만 원 이상, 예, 그쵸? 1,000만 원 이상 대출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한도 내에서, 이건, 아까 거는 시설자금이고요. 이거는 운전자금이에요. 네, 제조업일 경우. 네. 이게 이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뭔지 아시죠? 시설자금은 뭔가 장비 설치 같은 걸 하는 자금이고 운전자금은 운영자금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20분 늦게 시작했더니 딱 20분 저기 50분 해버렸네. 네, 벌써. 네, 늦게 시작했더니 빨리 끝난 것 같죠? 제가 이제 또 다시 게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 BJ가 언제 올까요? 저도 궁금해요. 안 오네요, 새로. 저랑 쭈니와 카이님이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BJ 상가님이나 BJ 연합회님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오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컨설팅 썰? 네. 아, 이거 원래 그 기업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데요. 오늘 제가 강지원이 형과 같이 갔다 왔던 업체가요.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더라고요. 뭐냐면,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예, 스마트폰 카메라로 몸을 스캐닝하면 어디가 아픈지 통증을 체크, 통증 지역을 체크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기기를 연결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침을 놔주고 통증 치료해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곳인데요. 약 한 방을 활용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고요. 조만간 강전위원하고 협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협약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리고 오후에 갔던 업체는 네. 그 안마의자 있죠. 안마의자. 안마의자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의료기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다 붙이면 자동으로 안마해 주는 안마 패치. 안마 패치를 만드는 곳이더라고요. 예. 시흥에 있는 회사인데 네. 안마 패치를 만드는 곳인데 거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만들 그 왜
추석 명절 때 되면 부모님 선물 산다고 이렇게 목에 마사지는 안마기 같은 거 사잖아요. 그죠? 그런 안마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갔더니 그런 조격기 안마기 이런 걸 주로 그런 의료기, 의료생활기기를 만드는데 거기도 정부 자금 받겠다고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해와가지고 저희 그 신입 그 저 아는 지도사분과 함께 가서 상담하고 왔는데 거기를 제가 왜 갔냐면 그 오늘 저랑 같이 갔던 그 전문위원님께서 전직 물리치료사세요. 전직 물리치료사 출신의 기업 아는 지도사다 보니 아시는 분들이 의료기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회사를 만나고 왔고 좀 전까지 그 회사 대표님이 이거저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쪽하고 컨설팅 협약 맺어서 만들 것 같고요. 잘 되면 저 협회 그 안마의자 하나 놔주세요. 협회장님.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 네, 지도사는 직업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특허 감리사 분 계시고 보험하다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웨딩 컨설턴트 하시던 분도 많이 계시고 컴퓨터 프로그램, IT 프로그램 개발하시던 분도 많이 계시고 네, 굉장히 다양하세요. 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모두들, 그리고 경영 지도사에서 보시던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아, 조만간 떡볶이집 하다가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날이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회님, 네. 제가 1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오세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4, 3, 2, 예,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